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린치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고요. 베스트 3 안에 꼽는 책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 뭐 그 저작권 계약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간이 되지 않고 있고 중고책 거래로만 되고 있는데, 중고책 가격이 뭐 지금 정상값도 몇 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에 다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입니다. 마케팅 학자, 마케팅 전문가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 출간일은 2010년 10월 3일입니다. 가격은 15,000원에 이제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얼핏 보기로는 이거 훨씬 이상의 가격으로 중고책으로만 팔고 있고, 현재 품절된 상태로 더 이상 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348쪽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남은 것은 예술이다. 두 번째, 평범함의 의미. 세 번째, 유일하게 성공하는 길. 네 번째,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다섯 번째, 이력서 대신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네, 페이지 35쪽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술이다. 공장을 발명한 다음에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공장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시스템을 지지하며 자신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공장은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다. 이제 예술가가 되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장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역사는 예술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미래는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나 설거지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진짜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요리책은 누구나 살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요리사가 되는 법이 담긴 책은 찾기 힘들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남은 건 예술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AI 막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 속에서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가 로봇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뭐 사실 이 책은 그 AI가 화두가 되기 전부터 나온 책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예술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생겼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이 된 사람들은 회사의 규칙, 공장의 규칙에 따라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일한 만큼 이제 보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공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뭐 다 이제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뭐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그럼 대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세스 고딘은 이제 예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술가가 되는 것은 이제 곧 성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공장 노동자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표준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그만두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쉽게 배우고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로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건 독창성이죠. 예술은 누군가가 쉽게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또 누가 있죠? 고흐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 작품을 따라할 수 있죠?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예술에 갖는 힘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래는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나 설거지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진짜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요리책은 누구나 살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마트나
대형마트 가서 그냥 뭐 전자레인지에 한 3분 돌리면 만들어진 요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육개장, 삼계탕, 닭강정, 뭐 치킨, 뭐 함박스테이크, 뭐 모든 거의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다 이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다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요리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요리 정말 맛 좋고 요리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리가 갖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담긴 정성 이런 것들. 그냥 진짜 요리사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라든지 뭐 기업에서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이런 음식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트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서 아트라는 건 결국 예술가? 예술가라는 범위가 뭐 단순히 뭐 미술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독창적인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을 다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리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리사들은 뭐 그냥 조리법대로 책에 나온 조리법대로 그걸 따라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다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요리사들은 정말 그 요리의 혼과 자신의 정성, 열이, 열정 이런 것들 다 담아가지고 그걸 담아내는 사람. 그게 뭐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요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앞으로는 뭐 그냥 뭐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걸. 뭐 그 정도의 식품을 만드는 걸 요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그 정도의 요리를 만드느니 레토르트 식품을 사서 먹는 것이 낫죠. 전자레인지 3분만 돌리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티스트,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평범함의 의미. 물론 평범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는 기발한 발명품이었던 것이 오늘은 좋은 상품이 되고 내일은 평범한 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평범함이란 좋은 물건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을 가리킬 뿐이다.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범하다는 게 굉장히 나쁜 의미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물량으로 막 공세를 했고 그리고 뭔가 좀 가성비라든지 막 이런 걸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유니크함, 희소성, 독창성이 살아있는 제품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요가 이제 다 충족이 됐거든요. 공급이 과잉인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평범하면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상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기발한 발명품이었던 것이 오늘은 좋은 상품이 되고 내일은 평범한 물건이 되는 게 요즘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것은 좋은 물건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평범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나는 끊임없이 남들과 뭔가 다른지 고민하시고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남들만큼만 하면 돼. 남들처럼 될 거야. 라고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부모님들 계시면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양육하실 때 뭔가 남의 아이들처럼 키우고 계시다면 뭔가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남들과 다른 것을 할 때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하고 뭐 독창성이 없는 사람은 뭐 예술가가 될 수가 없죠.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독창성 이런 것이 필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평범함을 굉장히 좀 멀리하고 우리가 평범함을 좀 평범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조 유일하게 성공하는 길. 당신은 지금 꿈꾸는 직업이나 경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오랫동안 평범한 조직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평범한 일꾼이 되기 위해 힘들게 배우고 노력했지만 이제 사회는 튀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규칙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남들보다 리마커블 해지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까? 제품처럼 기능이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입소문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한 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범해지지 않는 것. 리마커블해진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리마커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을 담긴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리마커블해지는 길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뭐 튀는 사람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분위기가 다 자는 분위기였어요. 대부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잤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5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명이었어요. 나머지 대부분 다 없듯이 잤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를 갖고 수업을 보통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맨 앞에 앉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대답을 막 하잖아요. 뭐 선생님 질문하시면은 뭐 그냥 그거를 뭐 무시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대답을 했어요. 뭐 이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답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저를 좀 싫어했어요. 왜 그 대답을 하냐 그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왜 대답을 하냐. 그러니까 튀니까 싫어했던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좀 튀는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불편해하고 굉장히 좀 뭔가 안 이꼽게 생각했다고 할까요? 이런 게 강했는데 이제 요즘의 시대에서는 리마커블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해 남들처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은 나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내가 남들보다 리마커블한 건가? 내가 남들보다 지금 눈에 띄려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SNS를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뭐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뭐든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모두 자신만의 리마커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거나 블로그를 하는 사람과 블로그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블로그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블로그를 하니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 갖고 있어도 요즘의 시대에는 그걸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나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뭐 세계적인 난제를 풀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난제를 풀었다고 알려야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가치, 내가 푼 그런 문제 실력들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방구석에 푸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손흥민 선수가 집안에서 축구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러면은 뭐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용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프리미어 리그 뛰고 있고 많은 카메라들이 손흥민 선수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저 선수가 축구를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마커블해져야 된다. 눈에 띄어야 된다. 주목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대처럼 뭔가 조용히 있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람들이 누군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 그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과 달라지는 것이다.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무수한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에 걸맞은 것을 얻고 싶다면 무조건 튀어야 한다.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 자신을 알려야 한다. 남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남들과 다른 사람은 사실 많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병뚜껑을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 남들과 다르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유재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행을 잘하시죠. 남들과 다른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고 뭐 신동엽 씨 같은 경우도 MC로서 약간 19금 토크에 좀 강하시죠? 이런 19금이나 남들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탑 MC의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는 뭔가 뭐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뭔가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뭔가 대단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남들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남들과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앞서서 말했지만, 남들과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성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10쪽. 이력서 대신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력서 대신에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고용주가 아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특별한 추천서 세 통은 어떨까? 고용주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세련된 프로젝트는 어떨까? 자신에 대한 평판은 어떨까? 계속해서 읽고 싶게 만드는 알찬 정보와 통찰로 충만한 블로그를 꾸미는 것은 어떨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흠, 하지만 나에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상적인 사람이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력서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순응을 하도록 길들여지고 세뇌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탁월한 직업, 최고 수준의 직업,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 이런 일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다 이력서인 것 같아요. 근데 남들도 다 이력서로 다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력서로 뭔가 증명할 수 있다, 나를. 그것만 가지고는 남들과 똑같은 거죠. 이력서만 가지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세스고디는 뭔가 블로그라든지, 뭔가 여기선 블로그지만 뭐 우리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SNS, 유튜브 뭐 이런 모든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력서 말고 딴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저도 이제 뭐 블로그 해라, 유튜브 해라 주변 사람들 많이 말하는데 뭐 마땅히 할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세스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뭔가 이제 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든 뭐 책 읽고 정리를 하든 뭐 자신의 취미를 기록하든 뭐든 일단 시작을 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쌓이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엄청난 걸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라면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라면을 이제 먹고 블로그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라면의 그람수부터 시작해서 스프의 염도 이런 것들 다 기록하셨어요. 건더기 스프가 얼마나 들어있고 이런 걸 다 사진을 다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올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이게 50개, 60개, 100개, 200개 이제 한국 라면을 리뷰가 다 됐고 세계 라면까지 리뷰하기 시작하니까 라면 전문 블로그로서 뭔가 특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했다고. 그래서 책도 쓰셨어요, 그분이. 이게 라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다 좋아하시죠? 저도 라면을 먹습니다만. 라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블로그 기록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엄청난 뭔가 데이터가 되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뭔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뭔가를 해야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의 취미생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이제 뭔가의 존재로 이제 거듭나실 수 있는 거죠. 세스 고딘이 하고 싶은 말도 이거예요. 이력서 대신에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뭐 이력서밖에 나를 증명할 게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력서밖에 줄 게 없다고 말을 하지 말고 이력서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아주 눈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뭔가 내가 남들과 뭔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보시고 정말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작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3년 이 정도만 지나도 뭔가 특별한 걸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 당신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 책은 굉장히 좀 품절이 돼서 굉장히 단종이 돼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책인데 분명히 재출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거나 도서관에 많이 있거든요. 주변 도서관에서 읽으시길 권하고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이고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 책을 다룰 예정이니까 꼭 한번 이 책에 대한 뭐 리뷰나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